이 프로그램은 KBB 한국불교방송, 방송포교 후원단체 천불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설화는 떠도는 구름 같아서 확실한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민족의 숨결과 애환이 담겨있는 우리의 설화는 지속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도서출판 미래문화사 한국불교설화를 찾아서 사찰이야기. 설화란 역사적 사실과 그 시대 민중들의 염원이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만들어진 이야기이다. 사찰의 문화는 스님이나 불교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화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민중을 떠나서는 애당초 탄생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래서 마땅히 모두 함께 공유해야 한다. 역근이 서문성. 안녕하세요. 사찰 이야기 권서현입니다. 한국 불교 설화를 찾아서 시리즈 제1권 사찰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찰 40여 곳에 얽힌 흥미로운 설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곳의 역사도 함께 소개하며 사진을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찰 이야기, 7장사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안성군 7장사 소재지 경기도 안성군 죽산면 7장리 7연산 소속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용주사의 말사 7장사에는 해소국사와 관련된 설화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전해온다. 지금 보존되고 있는 해소국사비의 비신에는 아래와 같은 사연이 있다. 조선 전조 25년 1591년 임진왜란 때 적장인 가등청정이 이절을 방문했을 때 한 노승이 호련히 나타나 그의 잘못을 크게 꾸짖었다. 화가 난 가등청정은 칼을 빼어 휘두르니 노승은 사라지고 해소국사비가 대신 갈라지면서 피를 흘렸다. 그러자 가등청정은 겁이 나서 도망쳤다. 지금도 비신의 가운데가 갈라져 있는데 그때 가등청정이 휘두른 칼자국이라고 한다. 조강구와 교류가 있던 갑바치가 세상을 떠돌다가 말년에 이절에 잠깐 머물자 임꺽정이 그를 스승으로 모셨다. 그때 이절의 한 승려가 임꺽정에게 말타기를 가르쳐주고 또 자신의 말까지 그에게 주니 임꺽정은 그 말을 칠장마라고 이름하고 매우 아꼈다. 도력이 뛰어났던 갑바치는 주민들에게 병해사다로 추앙을 받다가 85세에 입적했다. 주민들은 그를 기려 그의 묵상을 만들어 모셨다. 신라 제47대 헌안왕의 서자인 궁예가 생후 5개월이 되었을 때 제48대 경문왕이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궁예의 어머니는 그를 피신시키기 위하여 밤에 궁예를 창밖에 유모에게 던졌다. 그때 유모가 아이를 받다가 손가락이 궁예의 눈을 찔러 오른쪽 눈이 액구가 되었다. 그 후 그는 유모에 의해 7장사에서 10세까지 유년기를 보냈다. 지금도 궁예가 활연습을 했다고 하는 활터가 남아있다. 명부전의 벽화에는 이러한 설화들이 그려져 있어 절을 찾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오늘 준비한 한국불교 설화를 찾아서 사찰 이야기. 우리는 설화가 탄생한 당시의 민중들이 지녔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의의를 살려 교훈으로 삼으며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